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손과 손목, 팔꿈치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손가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요.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서 찔리거나 베이는 등 물체에 의해서 손가락이 찌거나 또는 공에 의해서 손가락이 꺾이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손가락이 꺾이는 등의 다양한 손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흔히 발생되는 손상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골절 중에 하나인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입니다. 손가락 끝마디뼈는 특히 무거운 물체나 차 틈에 의해서 끼이면서 손상이 흔히 발생되게 되는데 약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손가락의 피부 조직 그리고 밑에 있는 연부 조직에만 손상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더 심한 외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손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갑판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 밑에 있는 뼈까지 손상이 발생되게 되어 골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부목 고정이나 소독 등의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한 외력에 의해서 조갑판이 손상되거나 하여 그 밑에 있는 골절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손가락을 찧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붓는다거나 또는 출혈이 있다거나 상처 부위를 통해서 내부에 하얀 것이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성 추지 변형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요. 망치 손가락 변형이라고도 하는데 공 등에 의해서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딪힌 뒤에 갑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힘줄이 손가락 뒤쪽에서 끊어지면서 발생되게 되는데요. 보통 손가락에는 앞쪽에 이렇게 구부리는 힘줄이 뒤쪽에는 펴는 힘줄이 붙게 되는데 이 중에 상대적으로 구부리는 힘줄이 더 굵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펴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펴는 힘줄의 작동이 어렵게 되면서 이렇게 손가락의 앞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런 변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망치 손가락 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힘줄이 끊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부목 고정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가락의 부목을 고정해서 6에서 8주 정도 고정을 한 뒤에 이후에 관절을 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거나 부목 고정에 어려움이 있는 뭐 소아나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적으로 관절을 강제로 고정시켜주는 핀 삽입술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망치 손가락 변형에 골절이 동반된 골성 추지 변형입니다. 힘줄이 끊어지는 대신 그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서 골절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 골절편이 크고 관절면을 동반되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핀을 삽입하여 골절편이 더 이상 뒤로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한 뒤에 이 관절을 강제적으로 고정해 놓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보통 6주 정도 고정을 통해 골 유합이 이루어진 뒤 핀을 제거하고 관절을 운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장판의 손상입니다. 수장판은 손가락 모든 마디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인데요.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간마디에 있는 수장판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그 부위가 가장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혀보시면 끝마디와 첫마디는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데 중간마디는 뒤로 잘 젖혀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마디의 수장판은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끊어지는 손상보다는 뼈를 물고 떨어지거나 뼈에서 떨어지는 그런 손상이 좀 더 흔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큰 골절편을 동반돼서 떨어진 것이 안 보이는 이 수장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요.
이렇게 골절이 크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선 이 골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이런 형태 또는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목 고정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1주에서 2주 정도 시행해서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는 부목을 제거하고 인접수지, 보통은 네 번째 손가락의 경우에는 세 번째 손가락과 함께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코반이라고 하는 이런 재질의 물질로 이렇게 묶어주는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테이핑은 인접수지와 옆 손가락을 고정해 줌으로써 이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부리는 것을 허용해서 손가락의 강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오래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굳는 강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손가락에 발생하는 많은 인대 손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엄지손가락의 척측 측부 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런 방향으로 꺾이면서 이쪽에 있는 척측 측부 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되는 손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인대 손상, 특히 손가락의 인대 손상이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우리가 물체를 잡거나 할 때 반드시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이 완전히 파열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환자분의 MRI를 보시면 이쪽은 엄지손가락의 요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이 부위인데 까만색 인대가 잘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손상받은 부위인데요. 척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부위로 실제로 인대가 뼈에서 떨어진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실제로 수술했을 때 수술장 안에서 마취하에 시행한 스트레스 검사 사진인데요. 손가락을 이쪽 방향으로 꺾어보았을 때에는 이쪽 인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손가락이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반대쪽으로 꺾어보았을 시에는 실제 이쪽 척측 측부인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 과도하게 꺾이는 이런 불안정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대를 다시 뼈에 재부착해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성인과 다른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아는 아직 성장판이 있는 상태로 골절이 발생되었을 시 성장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후에 성장장애나 후유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장판 쪽이 손상받았습니다 또는 성장판 주위 골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성장판 쪽 손상 또는 골절이 발생되었을 시 후유장애가 발생될 확률은 5% 내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반드시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손가락이 꺾이는 손상을 받아서 병원에 방문한 환아의 사진입니다. 이쪽에 작은 골절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골절편 부위만 골절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판 손상이 발생된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장판 손상은 관찰되지만 실제로 전위는 별로 없고 안정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목 고정이나 기부스, 테이핑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문에 끼이면서 손가락 끝이 손상받아온 7살 환아의 사진인데요. 이 경우에는 성장판 부위가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심하게 어긋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판의 재위치로 하는 정복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술장에서 이 골절부를 정복하였고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이 골절부가 충분히 잘 유합되었고 현재 이 환아는 아무런 후유장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 굳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손가락이 가장 빨리 붓는 부위입니다. 한번 붓게 되면 추후에 강직이 발생되기가 쉽고 이런 강직이 한번 발생되게 되면
이를 푸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지의 손상 시에 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손상 부위를 최소 심장보다 10cm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손상받은 부위 이외의 부위는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며, 얼음 찜질 등의 시원한 찜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손가락의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